저뭐 대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합니다. 또 이명박 당선자께서 재벌을 먼저 찾아갈지는 저희는 상상을 못했어요. 역시 우리하고의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저도 대기업이고 아시아의 회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중소기업을 찾아가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소기업을 찾아가시지 않고 재벌 경영년을 먼저 찾아가서 그게 어떤 임의단체인데 재벌들의 이게 몸에 배인 그 습관과 의식구조는 정말 바꾸기가 어렵구나. 우리 국민을 대표해 주셔야 될 텐데 우리 중소기업의 2천만 근로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도 고려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운하, 야 이게 지금 우리는 지식경제로 가자 그러고 고부가치 경제로 가자 그러는데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환경적 재앙, 경제적 재앙을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운하부터 주요 뭐 5개 건설사 CEO를 초빙해서 만나서 했다고 그래서 역시 저희 같은 CEO 출신들은 행동이 빠릅니다. 실천력이 엄청나고 추진력이 엄청난데 이 국민이 행복해하고 국민이 좋아할 거에라 추진력을 실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좋아하는 거에라 실으면 이거 곤란하지 않는가. 이 CEO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국가 CEO와 기업 CEO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80% 이상 90%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10번, 20번 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배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건 적극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